먼저 시장에 급등하는 테마부터 함께 살펴보지요. 자, 함께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안 해주시는데. 자, 바이오 관련주. 앞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암화회가 이제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 이제 아마 내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렇죠. 이제 이게 새벽이 아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바이오주들 제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순환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바로 14일에서 19일까지 바로 이제 세계 이제 3대 암학회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물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주들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종목 하나 이제 강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금일 이제 가장 이제 상한가를 이미 기록을 한 종목이죠. 바로 박셀 바이오입니다. 이제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 치료제로 인해서 이제 간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사용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한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셀 바이오는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바이오주들을 보지는 않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차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날 바로 공략을 했죠. 3월 9일 날 밑꼬리를 들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 포션 기법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240일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뭐 3일 바닥 3 기법이라고 해서 사실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한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닥, 다시 말해서 35,000원 부근에서 단기간에 정말 또 많은 그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진입을 했을 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뭐 EDGC나 다른 바이오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뛰고 시작을 하게 되면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차트를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가격대가 바로 보이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아마 갭을 뜨고 당연히 물론 바이오가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재료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면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승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매물대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눌러지게 될 거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는 지금 좋게 보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이 가격권에서 분명히 매물 소화의 흐름이,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박셀 바이오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 순환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는 지금은 오히려 매도 관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우리한테는요, 이제 팩사백으로 해서 항암 치료제로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제 바실리아에서 도입한 항암제가 바로 이제 아이디 임상 1상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금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학회에 대한 이러한 개최에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뭐 제가 이제 바이오주도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료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바이오주는 차트가 기술적인 분석이 재료가 안 좋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들을 조금 다른 업종에 비하면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좀 낮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드린 이유, 신라젠 위험하긴 한데 공략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이제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거래가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재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무려 16,0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격이 제가 좀 더 늘려볼게요. 여기서는 티가 안 나겠지만요. 오히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10만원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5,000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들, 물론 재무제표나 이게 바이오주들이 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주가 당연히 위험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낙폭 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격은 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6,500원 부근을 일단은 한번 공략 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비중은 낮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그러한 재료들에 비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손절도 빨리 잡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이제 피플바이오는요 이제 생물공학을 이용한 화학물질, 위약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제 피플바이오도 이제 바이오로 이제 속하기도 하고요. 금일 상승세는 가장 약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플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플바이오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7%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면 이미 지난해랑 올해 1월 달에 한 차례의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고 결국엔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소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대 낙폭을 보였던 부분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과대 낙폭을 보이고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아까 이제 조금 12월 달이나 이런 부분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감사보고서 이런 부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이오주들을 좀 등한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하나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 기간 조정과 매물 소화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피플바이오를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좀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러한 구간들, 다시 말해서 방금 이러한 구간들의 지지와 저항이 적절히 맞아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피플바이오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라젠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이러한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